귀여운 꽃한송이는 새롭고 멋진 집, 예쁜 화병, 깨끗한 물속을 떠나 결국 쓰레기통에 던져지고야 말았어요. 우리의 꽃한송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럼 동화 속으로 출발! 띵띵! 소녀의 어머니는 꽃송이를 담았던 예쁜 화병을 싣고 다른 싱싱한 꽃을 꽂아두었어요. 그렇게 쓰레기통에 담긴 꽃송이는 한참 동안 울다 울다 잠이 들고 말았어요. 며칠이 흘러갔는지도 몰라요. 매일매일 먹었던 물도 먹지 못해 더욱 말라갔어요. 나의 좋은 집을 떠나 잘못했어요. 제발 저를 원래 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과 영양분을 먹으며 햇빛 가득한 그곳에서 친구들과 다시 즐겁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꽃송이는 말할 기운도 없이 지쳐 기절하고 말았어요. 드디어 쓰레기통에 쓰레기들을 한데 모아 소각할 날이 되었어요. 미화원 아저씨가 소녀의 집의 쓰레기들을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으로 가져가던 중에 이상하게도 시들고 기절한 꽃송이가 땅에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미화원 아저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쓰레기들을 소각장에 넣고 태우기 시작했어요. 모든 쓰레기들이 태워지는 동안 땅바닥에 정신을 잃고 있던 꽃송이는 간신히 눈을 떠서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누가 저 좀 살려주세요! 누가 저를 친구들이 있는 제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때 한 소년이 소각장 옆을 걸어가다가 그 꽃송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이 예뻤던 꽃이 왜 여기 시들어 있는 거야? 아직 살아있는 것 같으니 다시 저 나무에게 데려가야겠다. 소녀는 그 꽃송이를 그 나무에게 데려갔어요. 그리곤 튼튼한 줄기를 조금 잘라내고 꽃송이의 줄기를 거기 넣어 든든하게 메어주었어요. 모든 나뭇가지들과 꽃송이들은 떠났던 그 꽃송이가 다시 돌아온 것을 알았어요. 아직은 아무 힘이 없어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 꽃송이에게 뿌리로부터 올라온 새물과 영양분을 듬뿍듬뿍 날라주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물과 영양분을 받아 먹은 그 꽃송이의 죽어가던 몸이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그 꽃송이는 서서히 눈을 뜨며 자기가 원래 집에 돌아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꽃송이는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나의 친구들, 좋은 줄만 알고 내 집을 떠나보니 처음엔 좋았지만 점점 너무 힘들었어. 내 생각만 고집하고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집에 돌아오니 너무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쁘다. 친구들아, 다시는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러자 모든 가지들과 꽃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린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이렇게 내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기뻐. 이젠 다시 헤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자. 꽃송이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 집에 다시 오게 해주셔서요. 저를 살려주셔서 제 좋은 친구들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젠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사람들, 동물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마터면 소각장에서 죽을 뻔했는데 우리의 귀여운 꽃한송이가 결국 다시 자기 집 좋은 친구들 곁으로 돌아오게 돼서 너무너무 잘됐어요. 우리들도 내 맘대로 함부로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을 떠나선 안 되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그럼 안녕!